보겠습니다. 뇌를 활기차게 아세틸콜린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아세틸콜린은요, 한마디로 사람에서도 기억력을 높일 때 꼭 필요한 성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기억력을 유지하고 기억력이라는 것을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아세틸콜린인데 특이하게 이 로얄 젤리에 아세틸콜린 성분이 들어있더라. 그 미국에서 시행된 보고를 하나 봤더니 이 로얄 젤리에 들어있는 아세틸콜린이 실제로 사람 몸에서도 뇌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거나 기억력을 좀 유연하게 만들거나 혹은 사고를 좀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작용하더라라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세틸콜린이 많이 들어있는 로얄 젤리가 치매 예방이나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. 네. 자, 두 번째 볼게요. 스트레스 안녕. 판토텐산 돼 있습니다. 네, 판토텐산은 이름은 어려운데요. 비타민 B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티솔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손상을 받게 돼요. 그러면 점점 더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뇌 기능이 감소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킬 때 꼭 필요한 성분 중에 비타민 B군들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 비타민 B군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뇌 기능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타민 B5번 판토텐산인데 이 판토텐산이 또 로얄 젤리에 많다라는 거죠. 네. 뒤끝은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네네네. 자, 마지막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. 뇌혈관 튼튼 하이드록시데센산. 보통 처음 먹으면 시큼하다고 하는데 그게 산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하이드록시데센산이라는 성분이 약간 시큼한 맛을 유발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성분이 몸 안의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혈관성 치매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,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. 네. 이 하이드록시데센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서 결과적으로 당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게다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라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,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런 좋은 이런 데센산이 들어있는 천연 식품은 현재까지 로얄 젤리가 유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먹기 좀 편한 방법 뭐 없을까요, 이게? 물 한 500ml 정도 되는 그런 물에다가 네. 한 스푼 정도를 타요. 네. 네. 그 다음에 마시면 됩니다.